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모스트 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자원주 위주로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대성에너지의 경우가 오늘 이제 상한가로 좀 마무리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가 폴란드 그리고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좀 급등할 것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대성에너지의 사업 자체가 뭐 도시가스 제조라든지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오늘 시장 속에서 좀 주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워낙에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 자원주 위주로 움직여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기업에 대한 뭔가 성장성보다도 이렇게 좀 이슈에 민감한 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시장에서는 뭔가 좀 재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주에 대한 이야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자원주도 마찬가지로 시장 속에서 좀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흐름 보니까는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주 내에서도 빠른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크게 오르지 않은 자원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은 이 자원주에 대해서는 뭔가 좀 테마주적인 성격 가지고 있고 또 이슈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주를 만약에 좀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은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대성에너지의 경우는 오늘 상한가로 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원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꼭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주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성에너지 지금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얘기 들어보죠. 이청원 차장님, 종목 알아볼까요? 예, 종목 하림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닭고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모두 좋았고 오늘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20%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닭고기 가격의 인상, 정확하게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나왔고 그에 따라 신선육이나 가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사의 판매 가격 인상이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게 오늘 하림뿐만이 아니라 마니코라든지 체리브로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모두 견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단기간에 누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2020년이었죠. 코로나19의 발발 이후 미 정부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확대를 했는데 이게 통화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정책 시차가 존재를 했고 그 정책 시차가 본격적으로 발의가 되는 약 18개월, 길게 보면 약 24개월 수준, 지금이 그 시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높다 보니까 연초부터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중 한편으로는 수혜를 받은 게 바로 이 하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치킨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마트를 가거나 또는 장을 보러 갔을 때 닭고기 가격이 오른 걸 충분히 느낄 만한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림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는, 즉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여건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가라고 하는 건 주가는 결국에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반영한 거죠. 실적이 이후에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래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지금 충분히 주가에 묻어났다는 점 토대로 지금 시점에서 해당 종목을 계속해서 보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해당 종목은 배제한 채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